생방송까지 멍에 빠르다 멍에 빠르다 태극제야 벤트플라게 약국에서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프린트커버 전속 모델 김민호입니다. 신선한 야채가 듬뿍 타이크니까 육즙 가득한 소고기 뼈를 직접 구워서 타이크니까 주문 즉시만 타이크니까 착한 가격 9,900원. 수제버거는 이렇게 만든다. 버거다운 버거 프린트커버. 릴리에스 버금가는 러브스토리 있고요. 로코코 양식의 버금가는 화려한 주인공들의 비주얼 있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 그건 뭐 말 뭐하겠습니까? 로얄 젤리처럼 피로회복 기능까지 탁월하고 여기에 LAW 법까지 담았다고 하네요. 그런 드라마가 어딨냐고요? 어딨긴요. 여기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우리에게 자비없는 설렘과 웃음을 선사할 KBS의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그 드라마의 주인공 두 분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씨, 이세영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KBS에서 이제 작품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김정호 역할 맡은 이승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김유리 역할 맡은 이세영입니다. 네, 와 정말 두 분 너무 반갑고요. 아, 이세영 씨와는 거의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오다가다 저희가 한번 뵌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또 연예계 활동하셨는데 예. 한 번도 우리 셋 중에 제일 선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셋 중에 제일 선배.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네, 선배님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어요. 정말 영광이고요. 아, 이승기 씨와는 저는 뭐 큰 인연은 아니지만 네. 저는 그 항상 얘기를 하고 나요. 게입니다. 이민경님께서 오늘 가광 스튜디오가 화사하네요. 이렇게 또 해주시고 이은정님 세영 언니를 가요광장에서 뵙더니 언니 사랑해요. 잘 가져요. 이렇게 하고 이은실님 스튜디오는 엄청 화사해요. 오늘 광합성은 보라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MJM님 승교가 얼굴 가리는 거죠 매력. 예, 본인의 매력.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8086님 이승기님이 가요광장에 나오신다고요? 가광 대단한 프로였네요. 해피 그거 아세요? 승기님이라 요섭님 같은 고등학교 때 맞아요 제 3년 후배였나요? 3개고 3개고도 아니고 락커라고 뭐 계속 이렇게 맞아요. 하던데 아, 선배님도 그쵸 제가 저도 이제 사이퍼라는 그 고등학교 상경고등학교 밴드 보컬이었고 네네. 요섭 씨도 제가 졸업한 이후에 바로 보컬 했었어요. 네. 아, 진짜 이 보컬의 한 큰 흡입을 명문이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1241땡땡땡님께서 세영님 보려고 콩 깔았습니다. 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또 라디오에 직접 나와주신 것도 되게 오랜만이신가 봐요. 전 진짜 라디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세영씨는? 저는 1년 만에 1년 만에? 지금 좀 괜찮으신가요? 아 여전히 긴장돼서 아 이게 또 아무래도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아니 그렇게 좀 긴장하실 것 같지는 없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승기씨 이세영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키는 무료입니다. 두 분이 함께 라디오에 출연해 주신 이유가 있죠. 오늘 밤 9시 50분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주연 배우이시기 때문인데요.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가요? 세훈씨. 어, 예. 저희 드라마는 준비됐죠. 아, 예, 본격 로맨스 코미디 휴먼 힐링 법정 법 드라마 아주 조금 가미된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어떤 법을 다루는 드라마들은 대부분 이제 뭐
법원이나 조금 이런 자세로 저희가 이 로카페가 법률 상담하는 카페를 이제 세웅 씨가 네. 예, 차리면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의뢰인들과 뭐 해결해 나가면서 휴먼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따뜻한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세영 씨가 맡은 역할이 김유리라는 역할인데 네. 정의감 넘치고 정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많은 대형 로펌 변호사였지만 지금은 그 로카페 사장님이시라고요? 네. 공익에 좀 관심이 많고 네네. 도움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커피 한잔하면서 상담을 받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해서 로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아하,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에 관련된 또 이야기가 네. 풀리는 것 같고 이승기 씨가 맡은 역할 김정호, 요건 또 어떤 인물인가요? 단연코 제가 맡았던 캐릭터 중에 가장 똑똑하고 네, 가장 제가 이렇게 좀 천재 이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잘 안 들어왔는데 예, 드디어 데뷔한 18년 만에 네네네네 예, 드디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놓칠 수 없었고 네네. 그러니까 뭐 전직 검사 출신이고요. 네네. 이 드라마 안에서는 이제 세영 씨와 고교 동창부터 쭉 함께 해요. 네, 인연이고 아주 똑똑하죠. 예. 그러니까요. 이 제가 또 설명을 보니까 법대 수석 입학 그리고 사법연수원 수석 출신. 자, 한번 보면 다 외워버리는 초천재이자 초엘리트 검사였지만 지금은 웹소설가이자 건물주라고. 네. 이거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사정에 의해서 저희 드라마의 어떤 큰 맥이기도 한데 네. 그런 걸 좀 파헤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그만두고 웹소설 작가를 하면서 뭔가 그 반전을 꿈꾸는 그런 약간의 로코도 있고 또 약간 장르물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쵸? 그러니까 장르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뻔하다면 뻔할 수 있는 어떤 가족사 얘를 굉장히 좀 심플하고 명쾌하게 풀었어요. 제가 대본을 보면서 사실 제가 대본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개연성과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이 마음이 이해가 돼가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 굉장히 이해가 됐고 현실적으로 작가님께서 아주 구성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분 다 원래 검사와 변호사였다는 과거 말고요. 다른 과거가 또 있더라고요. 17년 전에 연인 사이였던 드라마에서 네. 그럼 헤어졌다가 다시 우연치 않게 만나는 그런 스토리인 건가요? 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맞아요. 이거 저희가 원작이 있거든요. 아, 예. 이럴 때만 다 나오는 거라서. 아, 예. 아. 뭐 건물주와 이제 세입자로 만나게 되는 그런 그렇죠. 네. 이야기. 카페가 카페를 이제 로펌을 그만두고 카페를 나왔는데 카페 차리려고 나왔는데 이제 그 건물주가 그러면서 이제 투닥투닥. 이걸 왜 헤어졌는지 그러니까 17년 전에 왜 헤어졌는지도 또 궁금한데 그건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요거는 그렇죠. 요거를 얘기하면 진짜 망해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안 나와요. 요거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조금 그러니까요. 망하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완전 대박 나야 되니까. 자, 세영 씨가 이승기 씨 건물에 로카페를 내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건물은 많잖아요. 근데 왜 그 건물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실 스포라기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다 1부에 나와요. 오늘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이 얘기들은 오늘 다 해결돼요.
쭉 이 저희 그 가요광장 가게에서 시간 남았으니까 예, 저희가 상상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눈으로 보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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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앞으로 10시간 정도까지는 엠바고를 좀 걸고 네네네 예, 요거는 하여튼 이 로코라는 게 결국은 뭐랄까요 남녀 주인공이 같은 공간에 있거나 네.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죠. 네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설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정치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씩 다루다 보니까 그 대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소화하기 조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말을 하다가 네. 앞뒤 이제 단어를 바꿔서 말을 하기도 하고 어허. 그래서 이제 다시 찍기도 하고요. 네. 좀 낯설어서 그쵸.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게 이 용어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를 때도 좀 있고 공부를 네. 했었어도 헷갈릴 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하면서 좀 공부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국의 법이 네. 독일 네, 어떤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이제 독일 일본말 다 이제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가 조금 더 한국말로 아주 명쾌하고 심플하게 풀기 좀 어려운 것 지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말하는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안 돼요라는 말보다는 네. 그렇게 했을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될 소지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쓰는 말투나 어투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소화할 때도 조금 네. 어려웠었다. 지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기억에 남는 이것 때문에 조금 대사할 때 애먹었었다는 또 10시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되게 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저거 하다 보면 생각보다 법을 알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법을 저는 진짜 외우고 하고 바로 까먹는 스타일이어서 네. 그나마 하나 남았던 게 예를 들면 중고거래를 한다면 이게 민법 105조였는지 모르겠지만 민법 105조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함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법을 모르는 사람이랑 어린 친구랑 지금 네. 거래를 하면 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러면서 약간 또 하나 그 생활의 지혜를 또 별로 근데 특색은 없는데. 와, 그래도 네. 이거 아직까지 외우고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하나 외우고 있어요. 네. 세훈 씨. 예? 저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아까 했던 대사거든요. 네네네. 당일 원총회 주역들이 뭐 현장에 방문한다는 이유로 어쩌고저쩌고 대사를 좀 길게 했는데 예. 당일 원총이 생각해서 만나서 당일이라고 계속 NG가 났어요. 아. 거기 당일 한마디 하고 네. 계속 NG가 났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걸리는 부분들이. 찜이라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극도 두 분이 또 해보셨잖아요. 사극 네네. 쪽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이런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우신가요? 저는 법률 용어나 의학 용어나 네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제 평상시에는 말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아하. 개인적으로. 저 사극이 오히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사극은 좀 안 쓴 거 그냥 쓰니까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네. 법률 용어는 진짜 어려워요. 네, 그리고 법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럽죠. 좋습니다. 자, 5305님께서 와, 아까 또 대사해 주신 승기님 법률 용어 말하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집 토토로님께서 세형님 긴장한 것 같아요. 귀여워요. 좀 괜찮으셨나요? 아, 예, 여전히 긴장 중. 자, 그리고 7097님께서 저희 아파트에 촬영 오신 거 봤는데 출연진 모두 너무 멋있었습니다. 승기님 너무 잘생기고 매너남.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 큰 씬을 아파트에서 한 3일 정도 찍었어요. 진짜 이 주민분들께서 너무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 요 씬 되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몇 회쯤 해볼 수 있죠? 요거 한 2화 정도. 2화? 좋습니다. 화요일에 볼 수 있겠네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문규장입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약 600만 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이를 줄이려면 진단 초기부터 혈당은 물론 혈압, 콜레스테롤, 비만과 같은 위험인자들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철저한 관리만이 당뇨병과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과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질병관리청이 함께합니다. 종이컵 파면 공컵. 종이컵 제작은 누구나 공동의 컵 공컵에서 기준컵 제작은 누구나 공동의 컵 공컵에서 디자인 종이컵부터 풀도 필요 없는 이중 종이컵까지 종이컵 제작은 누구나 공동의 컵 공컵. 재혼이다 보니 많이 망설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레메리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과 전쟁을 겪은 당신, 재혼은 재혼 전문가에게.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 덕후 10대 김윤아 양은 X세대? 랩 마니아 60대 조용구 할아버지는 MZ세대?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사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라디오 음악여행을 5일 동안 안전하게 모실기자 비투비 임재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주파수는 고정해주시고 볼륨은 아주 깨끗만 더 높여주세요. 이 여행은 안전한 서민금융 상담 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이기광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안전을 실천할 때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파트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내 이름은 슈퍼 DJ 이기광! 12시 슈퍼 슈퍼라디오 이기광의 가요광장 기광 막힌 초대석 이승기, 이세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드라마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서로 이제 합을 많이 맞춰보셨을 텐데, 역할과 싱크로율, 서로가 조금 서로에게 정말 맞는다고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본인에게? 제가 봤을 때 이제 네. 승기 오빠는 네. 거의 뭐 싱크로율이 100%. 아까도 보셨잖아요. 예, 예, 예. 법률 용어 네, 얘기하면서 네, 네. 설명을 하는데, 기억력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요. 똑똑하고, 천재적인 공부. 아, 맞아. 공부도 잘 하셨잖아요, 선배님도. 아, 그거 진짜 언제까지 써먹을지 잘 모르겠는데. 평생. 그러니까 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거 아니야? 졸업한 지 지금 20년이 다 돼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김종호라는 캐릭터랑은 큰 맥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좀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세영 씨는 그 김유리 변호사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이 긍정의 완전 끝판왕 에너지가 있거든요. 막 하이 텐션에 네. 세영 씨랑 그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에너제틱하고 좀 약간 이렇게 딱 그 에너지를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다른 사람 다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게 예, 예. 지금 여기 대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세영 씨 역할 소개 보면요. 법조계 도라이라고 예, 예. 써 있는데 예, 예. 세영 씨 실제 별명이 사토. 아, 예, 예, 예. 사또는? 예, 이게 어떤 줄임말인가요? 예, 사랑스러운 또라이.
아, 야. 아, 지인분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지. 팬분들께서. 팬분들께서. 아, 그래서 승기 선배님께서 보시기에도 약간 그런 하이틴이 아, 있어요. 있어요. 왜 삿도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삿도 알 것 같아요. 아, 본인도 그거를 인정을 하세요? 삿도? 사랑스러운 건 잘 모르겠고. 뒤에는 확실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사랑스러운 러블리 있고. 아, 예, 예. 어떤 면에 있었어요? 아, 그냥. 네. 남들과는 뭔가 좀 다른 면이 확실히 있나요? 아, 있어요. 예, 예, 아, 있어. 있긴 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있어. 야, 그 목격담을 조금 승기 씨께서 좀 얘기를 아, 좀 해주세요. 저는, 예, 네. 세영 씨의 그 정말 넘치는 에너지 되게 좋아하고, 네, 제가 네. 가질 수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네, 현장에 네. 있었는데. 가끔 우리가 같은 업계 일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피곤하면 막 갑자기 하이를 막 칠 때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이 타이밍이 아닌데 방금 무슨 소리인데 약간 이 타이밍이 하이가 올 타이밍이 아닌데 낮 12시 막 이때 네네. 너무 하이가 되면 저는 좀 걱정스러운 거 같아요. 찍어내야 될 시간이 나왔고 아 이따 밤에 또 해야 되는데 2시 3시까지 찍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 그런데 빡 치다가 갑자기 또 됐어요. 예. 갑자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올라오시고 예. 아, 그런 에너지들. 아. 세영이네 그냥 또래 튀어나온 건데. 거짓말을 하면 세영이 속상해. 이런 타이밍들이 아, 이런 것들이 좋아. 오늘 제가 봤던 기회 많이 해요. 예. 당구청을 좀 만나보셨나 봐요. 아, 이러다 갑자기 또 훅 꺼졌다가 아 그럼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훅 꺼졌다가 갑자기 훅 꺼졌다가 바로 또 훅 올라오시고 소형차예요. 아, 예. 아 재밌습니다. K1240 땡땡땡님께서 세영사또 오늘 기대한다고 해주시고 K1248 땡땡땡님께서 세영사또 반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님께서 한 달 전 행궁동에서 촬영하는 승기님 봤는데 삼복더위에 긴팔 빨간 트레이닝복 입고 땀 흘리며 촬영하는 거 보셨다고 고생 많으셨다고요. 상대전뿐만이 아니고 막 계속 저는 이제 트레이닝복을 프리링을 입고 다니는 캐릭이거든요. 아 약간 유니폼 같은 느낌. 이거 뭐 귀찮으니까 이제 동네 백수 느낌이니까 오. 네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 누나가 진짜 트레이닝복 잘 만들더라고요. 보온성이 정말 끝내줘요. 아, 그럼 진짜 여름용 트레이닝 뭐 아니 다 구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도 조금 이제 패션업을 하는 좀 예쁜 거. 아 보온성 진짜 그렇죠. 깜짝 놀라요. 예 아무래도 예쁜 걸로 또 그렇죠. 그렇죠. 너무 통풍만 생각하시면 메시 말고 진짜 너무 통풍만 옷이 민낸 이런 거 하고 입을 수 없으니까 약간 예 예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 상반되는 패션이 두 분이 상반되는 패션을 자주 입고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이승기 씨는 빈티지 캐릭터인 것과 비슷한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죠. 아, 거기 캐릭터가 왜 그런 거죠? 아 또 패또라고 패션 또라이 그러니까 아, 과하게 입고 이제 조금 어디 나갈 때 이제 네. 힘을 빡 줘서 아. 에너지를 가지고 가겠다. 아 뭔가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 그런 설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사또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네. 사또 패또. 자, 화려한 옷을 구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비슷한 스타일인데 다른 옷을 구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비슷한 스타일에 다른 옷 구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화려하면 조금, 그쵸? 확 가면 되는데. 네.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네. 저도 다른 컬러에 같은 느낌의 추리등을 찾느라고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서 모르겠네요. 네. 항상 색깔. 그 사람 많은데서 찍어도 잘 모르잖아요, 무슨 방송이. 아, 예, 예. 그래서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위아래 빨간색을 입고 다니니까 연예인과 상관없이 봐요, 그냥. 저런 옷을 왜 입고 돌아다니지라는 느낌이 오니까 아, 저 우리 이렇게 눈에 안 띄고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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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아. 네, 그런 게 좀 힘들었죠. 그치, 또 그 무더운 여름에. 예, 그리고 다 약간 막 슬리퍼만 신고 다니니까 굉장히 아. 성의도 없어 보이고. 아,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약간 이렇게 노란색 옷을. 아, 네, 이거는 그래도 꽤 괜찮은 거예요. 아, 네. 나는 이제 드라마는 정말 이제 원색 강한 느낌. 아,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네.
자, 2343님께서 근데 승기 씨와 기광 씨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오. 얘기 들어본 적 없나요? 저 어렸을 때 승기님 닮았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난 좋은데, 난 좋은데. 저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좀 당한 것 같아요. 아니. 몇 번을 더 듣는데? 아니.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아, 내가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 좋아하면 되지 왜 보는 거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이걸 맞냐 틀리냐를 답을 내려는 것처럼 보면서 좀. 아니. 아, 그러네요. 아니, 오해없이 말씀이야. 지금 선배님 닮았다면 너무 좋죠. 아니. 저도 전정원 선배님처럼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진짜 김원 씨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네. 선배님처럼 더욱더 열심히 바라고 싶다. 훈훈하네요. 아, 네, 이런 욕심이 있죠. 인사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흉내가. 자, K1241땡땡땡님께서 춥도 팻도 가자 이렇게 또 해주시고 이은실님께서 승기님 KBS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두 분 화육이 이후로 드라마 오랜만이시네요. 네. 이렇게 또. 아, 그러면은 두 번째 작품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편하고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살짝 어려웠던 게 네.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제가 오빠 집에서 얹혀 사는 좀비였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제 악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집에 얹혀 살 때는 뭐 고객님 이러면서 이렇게 늘 인사하고 네.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어요. 그 역할 때문에. 아, 역할 자체가 본인이 더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나 아무렇지 않은데 근데 지금 그때와는 달리 그래도 지금은 조금 역할 자체도 이제 바뀌었고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같이 또 일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시고 잘 맞춰주시는 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제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또 하고 싶다고. 오빠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니 진짜 세영 씨가 그리고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이제 배우들이 본인의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간섭이나 혹은 뭔가 이렇게 누군가 말할 때 이제 그걸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세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감독님 같은 배우들이 나갈 때도 진짜 오픈마인드로 해서 제가 볼 때 되게 유연한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언이나 옆에서 이렇게 디렉션이 다시 들어오면 그걸 이제 전혀 버리천사님. 오빠 삭제로 네. 상 받으실 때 제가 시상했다니까. 아. 근데 그거를 2004년 데뷔거든요. 그러니까 4년. 시상자로 남을 정도면 그때 벌써 유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그때 영화 한 번이니까.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큐카드에서 딱 열어서 네. 이승기 삭제 써 있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승기라고 하면 반말인데 어떡하나 하다가. 이승기님의 삭제라고 제가 호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와, 삭제로 제가 근데 뭘 받았지? M 엄청난 상을 받으셨고 진짜 그때 당시에 그런 상 줬던 건 엠넷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막 진짜 중고등학생들 남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삭제 엄청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삭제가 제가 왜 의아해하냐면 제가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이거. 진짜 한 몇 번 공개방송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무조건 내 여자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이승기 노래 중에 제일 들어보고 싶은 건 삭제예요. 삭제. 예. 이게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 아, 진짜 너무 좋아했어서 저도 오죽했으면 저도 제 옆에 오디션에 이 노래를 받았어요. 그만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 건가? 아니요. 이게 모두의 반응이 뭐였냐면 저거 분명히 경험에서 우러났을 거다. 어떻게 형이 작사 작곡 해놨던 거. 저는 그 약간 뭐랄까 그 형님의 그 약간 허스키한 고울 때 허스키한 느낌과 약간 락 발라드 그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창법들 때문에 되게 남자로 하여금 도전 정신을 불러오는 약간 그런 곡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조금 한다 싶으면 이승기 삭제 정도 불러야 되지 않아? 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의식 불러오는 예. 아니면 이거 노래 잘한다고 취급을 안 못해도 좋거든. 이게 맞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진하지 않았다. 100년만 들어보면
보이고도 막 예. 진짜 남어. 그렇죠. 지금 진짜. 거의 데뷔 27년 차 진짜 대선배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느낌.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고인물이 될 법도 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시는 물처럼 이렇게 유연하시나요? 아, 아닙니다. 저는 네. 늘 엊그제 데뷔한 마음으로 네, 네.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촬영장에서는 그럼 약간 누가 좀 리드를 하시는 편이세요? 어쨌든 연기로서는 데뷔로서 연차로서는 세영 씨가 아, 그런 것들은 다 숫자에 불과하고요. 예예예. 예, 예. 뭐 어떤 중심을 잡아주시는 건 언제나 오빠죠. 승기 오빠. 아 네. 뭔가 그래서 좀 얘기를 하면서 연기할 때도 합을 잘 이러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넷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넷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넷제로 산업 현장의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해주는 환경설비 전문기업 세라컴. 세라컴 덕분에 우리 주변에 깨끗한 공기가 불어옵니다. 술 한잔에 기분 좋은 이 밤 1668-0050 50번만 대리운전 부르면 순금이 뚝딱 대리 타고 0050 1668-0050 공공기관 우선군의 대상 이어메로구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한총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한총물 고려기프트 싸갔어 고려기프트 대출로 한총물을 고려하라 이기광의 가요광장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BEEEAUTY 땡땡땡님 신선한 고인물 사또님 아 진짜 팬분들이 다들 이렇게 사또로 본방사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은시우님께서 오늘 본방사수 할게요. 그리고 3241님 두 분 라디오에서도 자주 보고 싶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K1241땡땡땡님께서 저번 주 토요일에 성신여대 캠퍼스에서 두 분 촬영하시는 거 봤는데 똑같은 장면 몇십 번을 계속 찍던데 드라마 촬영 힘들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차에 타 계셔서 잘은 못 봤지만 너무 잘생기고 예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드라마 한 장면을 몰입해서 보면 그냥 후딱 일장캡 뭐 이런 거 저희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선배님께서 유일하게 또 안 해보시고 도전을 안 해보신 게 또 라디오 DJ. 아, 예, 맞아요.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게 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렇게. 제가 진짜 생각, 이거 라디오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아직은 그니까 이. 고정적으로 매일 뭔가를 한다는 게 그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아, 그래도 아까 인사할 때도 기광 씨한테 나 이걸 진짜 네.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직업 특성상 이 리듬이 그렇죠. 전 이거 대단한 거라고 예, 생각해요. 예, 예, 맞습니다. 저도 진짜 이 라디오 DJ 한지 이제 6개월 정도? 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리스펙하고 존경한다. 진짜로 매일 이렇게 항상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나 추우나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고 밤늦게 퇴근하시는 그런 직장인들 보시면서 와 진짜 존경한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또 뭐랄까 느끼는 것도 많고 네. 참 좋고 또 배울 것도 새벽 시간 때 나중에 DJ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라디오 들으면서 한번 해봤어요. 시간대 몇 시간대? 몇 시간? 뭐 12시, 4시? 차 안 막히는 시간이요. 차 안 막히면 새벽 3시 안 막히는 거예요. 와, 새벽. 보통 한 저녁 10시, 아 10시도 아니지, 한 8시부터는 조금 풀리는데. 좀 청취자분들이 어쨌거나 좀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 그 정도면은 한 10시에서 12시. 네, 좋을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되게 잔잔하게. 생시선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당 충전하시고 하이텐션 되시면 어떡해요. 어머, 청취자분들도 일어나셔야죠. 놀아야죠. 밤 12시에. 잘라부터 새벽에 막 이제 잘라부터 하는데. 아, 그것 또한 또 약간 색다른 매력이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104님께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쉽지만 이제 저희는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